이 책은 현재 알라딘, 예스24, 뭐 리디북스, 교보문고 등등등등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종이책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명의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세 번째로 쓴 책, 당신이 강사로 성공하지 못한 18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밑에 띠지에 잘 이렇게 적어놨네요. 나는 언제쯤 성공한 강사가 될수 있을까? 내 강의는 왜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까? 성공한 강사와 그렇지 못한 당신의 차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책은 사실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처음 쓰기로 맘먹었던 건 대략 한 6년 전쯤이거든요. 당시에 책을 쓴데 대략 한 1년쯤 걸린다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택했던 제목은 뭐였냐면, 25년 무명강사가 이야기하는 당신이 강사로 성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였습니다. 출간기획서를 작성해서 출판사한테 보내고 부지런히 원고를 썼죠. 한80% 정도씩 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한 군데 출판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답장도 없었어요. 출판사 딱한 군데에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물론 거절의 내용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내용은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천지다. 그런 책들조차도 잘안 팔린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안 보는데, 성공하지 못한 강사가 말하는 실패 이유에 관심을 가질 독자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게그 출판사에서 말하는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뭐 거절했다는 건 둘째치고 거절의 이유가 되게 날카롭게 송곳처럼 팍 찔러서 되게 아팠습니다만, 어쨌든 거절의 이유라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답장을 받았으니 그걸 고마워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당연히 이원고는 제가 손을 뗐고 한동안 그냥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브런치에 연재를 하게 됐고, 많진 않습니다만 긍정적인 댓글들을 조금씩은 볼수 있게 됐죠. 그래서 좀 자신이 붙었던 것 봅니다. 무명강사 생존기 책을 출간하고 난 뒤에, 이 책도 출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서 소개한 무명강사 생존기, 그리고 강의 설계 비법, 18가지 이유, 이세 가지가 무명강사 3종 세트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좀 붙인, 그렇게 시리즈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전에 쓴 원고들을 정리를 좀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덜어내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책머리 부분과 뒷부분 약간 좀 수정과 추가를 해서 완성된 책입니다. 이 책은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면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 잘못된 생각, 오해 등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의에 미칠 만한 나쁜 영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기 위한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18가지 이유라고 적었고, 사실 이 책에도 18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이유가 어떻게 18가지뿐이겠습니까? 다만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18가지 정도로 축약이 됐다고 봐야겠죠? 다 쓰고 보니까 할 필이면 18개더라고요. 18 이런 18가지 정도의 실수를 자주 하면 이런 하는 욕이 나올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강사를 이런 하면 때려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물리학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전문가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다. 강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강의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겪어야 하는 온갖 실패들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중에 18개의 실패는 직접 하지 마시고 이 책을 통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현재 알라딘, 예스24, 뭐 리디북스, 교보문고 등등등등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